여보세요? 예. 끊을게요. 폰이 세개 있나 봐. 차단했는데. 여보세요? 네? 아까 그분이죠? 뭐, 마지막에 저한테 욕했던 분. 아닌데요? 아까 뭐 토크온 안 한다고, 약발방 안 한다고 재미없다고 했던 분 맞죠? 저 아닌데. 뭔 소리예요? 아까 번호가 찍히는데. 아니라고요? 네. 맞지 않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 반갑습니다. 뭐, 저, 전화를 주셨네요?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 건데요. 아까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말투도 똑같은데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네, 몰라요. 제가 이 번호 검색해봅니다. 저랑 통화한 적 있으면은 당신도 차단이에요. 네. 3시 8분 49초에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차단합니다. 방금 여성분도. 예. 누굴 바보로 알고 있어. 목소리랑 말투가 딱 맞구만. 여성 최초 차단자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러분 좀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예.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4시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이효리예요. 안녕하세요, 이효리예요. 이효리요? 네, 안녕하세요. 끊을게요. 예. 좀 여유 없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4시까지는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예, 4시 넘어서까지는 안할 거야. 4시엔 또 다른 컨텐츠를 할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죽으나 사나 여성 전화 데이트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끊을게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전화 불티나게 온다. 4시까지는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컨텐츠를 할 거예요. 4시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뭐야, 끊었네. 뭐이고? 끊을게요. 여보세요? 061은 어디야? 061은 전라남도 그 지역 번호인데? 061? 내가 알기로는? 그지, 전남이지. 아직도 집 번호가 있구만. 신기하다. 여보세요? 끊을게요. 아니,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또 라면 드시나 보네. 컵라면 야무지게 드시는 소리가 또 수화기를 통화에 넘어서 들어왔어요. 예, 차단할게요. 여보세요? 꺼져. 끊을게요. 아니, 누구나 알수 있는 소리 아니었어? 전화 통화로, 전화 소리로 후루룩, 호로록 소리가 들렸는데?
면 빠는 소리. 전형적인 면 빠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보세요?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 끊을게요. 여보세요? 아이, 씨발놈아. 끊을게요. 와, 욕을 하네. 여보세요? 막 끊으라. 끊을게요. 미치겠다. 4시까지는 할 거예요, 저는. 예. 오면은 받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되죠. 올 때까지. 예. 그래서 뭐 아니면은 또 이제 4시에 또 다른 컨텐츠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아, 이게 과자가 먹고 싶냐. 여보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끊을게요. 포카칩 같은 거 먹고 싶네. 끊을게요. 똑같이 먹고 싶다. 사와요? 파란색. 사와요? 아니야, 됐어, 했어. 포카칩은 파란색이지. 아. 어때요? 끊을게요. 와, 미쳤다. 이거 차단당한 사람들 전화 계속 오는 게 흉하다, 흉해. 여러분들 번호 공개는 내가 못하고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부재 중이라 뜨잖아. 이게 전부 다 차단당한 사람들의 전화야. 전화 안 걸리니까 차단당한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구멍 찾는 코트님 고맙습니다. 오, 오랜만이네, 닉네임. 아이, 젖대지 새끼야. 끊을게요. 어, 구차코 진짜 오랜만이네. 차단당했어? 근데 너 여자잖아. 여잔데 차단당했구나. 여보세요? 끊을게요. 300개면 차단 풀어주냐고? 300개 가치가 있어? 어차피 전화데이트도 거진다, 여성 위주 전화데이트도 하고 있지. 뭐 다음 주에 전화 데이트 하는 하도 그때는 이제 그냥 성역 없는 전화 데이트 한번 잠깐 할 건데 어차피 뭐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 어, 여보세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아예 안 받을래.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4시까지 버텨.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방송 소리 끄시라고요, 전화하신 분. 아, 죄송해요, 껐어요. 예, 예, 약간 좀 인지부조화가 잠깐 오셨는데, 맞죠? 아, 좀 당황해가지고 연결될 줄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연결이 되죠. 네. 남자를 다 끊었는데. 아, 네. 남자를 다 끊었는데 한 남자 한 60명이 약간 성비가 딱 그거네. 남자 60명, 여자 1명. 어. 통계를 나누면 딱 그러네. 아, 네, 말씀하세요. 혹시 콘텐츠가 뭐예요, 지금? 끊을게요. 여자라고 해서 다 받아주진 않아. 태도도 좀 불량해. 이 태도가, 이 태도는 아니야.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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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질이 좀 이상하던데? 아, 녹음. 밥친구님께서 계속 저 긁으려고 해도 저는 4시까지 할 거예요. 예. 최악은 남자분들이랑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악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멋지다. 윤태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쏘는 건 오랜만입니다, 형님. 거의 눈팅만 했었는데 여친이랑 헤어지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오늘 그래도 오늘 풍선 안 받는 이제 유도 없는 날인데 그래도 3,000개 이상을 또 이렇게 받아가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고 지금 돌아왔다 그러는데 더 좋은 인연이 있겠죠. 예, 헤어진 거, 이별한 거 축하드려요.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500개.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으면은 저 500개가 나한테 안 왔겠지. 예. 뜻밖의 이득이었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분들이랑 의미 없이 대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화 안 오는 게 낫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남자분들이랑 통화하고 있는 그 시간 4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최악이고 그 다음 차악은 전화가 아예 안 오는 것.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차악을 택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또 차별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저 1, 2, 3, 4, 5번 이거 다 없애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볼게요.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고 그때 아 코트가 저번 주에 기어코 이약 물고 여성 전화 데이트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서야 깨달았다. 예, 하실 거예요. 예, 역사 기행 다시 한번 하시죠. 예. 그 전화 차단당한 건 내가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 지금 부재중 계속 오거든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성대모사 하나 해도 될까요? 끊을게요. 방송을 통해서, 예, 되도 않는 성대모사 같은 걸로, 예.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방송을 하시면 돼요. 끼를 펼치고 싶으면은 방송을 하세요. 여보세요? 야, 씨발. 끊을게요. 욕을 하세요. 예, 욕하지 마시고. 몇 개면 풀어주냐고 씨발이라고 하시는데
뭐 끝번호 얘기해봐요. 구멍 찾는 코트 내가 풀어줄게요. 예, 그래도 오늘 풍선을 쐈으니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왜 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와, 차단 개 차단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끝번호만 보여줄까? 끝번호만 여러분들. 와, 아니, 아니 보여주지 마요. 혹시나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여보세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와, 차단 목록 지리네. 좋댔어 컨텐츠. 1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지 미쳤지. 100명 넘어요 이거. 100명이 뭐야? 몇백 명이지? 여보세요. 어머 끊었네. 예. 네. 뒷번호 말해보세요. 뒷번호 얘기해주세요. 차단 풀게요. 예. 네. 자. 차단된 목록이야, 이게. 뒷번호만 보여주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죠? 예. 이게 남자분들 전화 리스트예요. 차단 리스트. 예. 언제 끝나? 이 리스트는 제가 조만간 불법 토토 사이트라든지 대출 사이트에다 다 풀게요. 예.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니, 방송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코트님. 아니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책임지는 거고 제 영역입니다. 예. 여보세요? 끊을게요. 와, 이 사람 폰이 집에 한 다섯 개 이상 있나 보다. 폰 다섯 개 넘게 가지고 있을 만한 직업이 뭐가 있지? 아, 가게통?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저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한 것이니까 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4시까지 4시 되면 이제 다른 컨텐츠 할 거고 하니까 그냥 이게 최선이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막 저의 막 의중 파악을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채팅창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구차코님 번호 뒷번호 뭐야? 내가 차단 풀어줄게. 어. 아 재미나 주십쇼. 헤헤. 아 289개. 고맙습니다. 너무 무지성으로 컨텐츠 짜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저를 긁으려고 해도 이 이상의 그 대안이 없어요. 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아이 뭐 욕하는 사람들 좀 많아졌는데 채팅창에서. 근데 그거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시까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계속 채팅창에서 아우성들이세요. 카트2? 카트2 노루테유 거기 맵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안 했는데 영카가 너무 빨라. 그래서 아이템전으로 하던데요 요즘. 아 뭐라고? 막자를 아이템전으로 해요. 막자를 아이템전으로 하는 그런 그 뭐 시스템이 나왔어? 예. 오 재밌겠다. 더 알아봐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 그 인성라이더를 했는데 너무 영카가 너무 빠르더라고. 어 지금 이 뭔가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번호 없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소통하세요. 그냥 예 4시까지는 내가 쉰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자꾸 뭘 여기서 막 뭘 바꾸려고 하고 자꾸 시스템을 계속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4시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집중이 안 된다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나갔다 와. 머리를 좀 식히고 와. 어 다른 방송 좀 갔다가 와. 4시에 내가 조금 괜찮은 내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 같은 게 좀 흥미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다 코트가. 그럼 그때 들어와. 어 자세가 불편하면 고쳐 앉아야지.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야. 어 그래도 너무 정없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그래도 이 전화데이트로 별풍선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산적인 시간이야. 아 근데 목이 너무 안 좋다. 미치겠다. 감기가 안 나으니까. 나 약 줬니 랄프야?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약? 아침 약 드셔야죠. 아이고 아니, 지금 먹을게. 약을 안 줬구나. 어제 먹었던 약 루틴 그대로 다 가지고 와. 응? 한두 개가 아닌 거 알지? 홍삼도 가져와야지. 홍삼도. 어. 감기약, 감기약. 아, 감기 때문에 죽겠네,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끝입니다. 맞자 보니까 단판으로 하던데요? 잠깐만. 아침 거잖아요. 아, 잠시 하나 떨어졌어. 어, 왼쪽 봐요, 왼쪽 봐요. 응. 여보세요. 박사님 여보세요. 여보 잠시만 약 먹고 있어요. 약 먹고 전화할게요. 네.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약 다 먹었어요. 아. 이거는 홍삼. 그런 채팅은 하지 말자.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그거를 왜 나누고 있어. 어,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류 중에 하나가 자기도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야. 어, 야 생각이 똑바로 박힌 애가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 방송 나 보고 있겠냐? 어? 다 병신밖에 없어. 그럼 자기도 병신이란 얘기잖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왜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욕해? 자기가 다른 곳에 있으면 더 나은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설득력 있겠지만은
차단당해서 그렇다고? 아니 근데 이제 뭐 12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라이프야. 안 되겠다. 가래가 너무 끈다. 약 먹을 타이밍을 놓쳤나봐. 저 용각산도 하나 더 주라. 아 방종하고 있다가 좀 자고 병원을 한번 또 가야겠다. 미치겠다. 감기 안 떨어지는 거. 2주째네, 2주째. 와, 씨, 진짜. 100일인가 하는 그 병 자체가 100일 동안 감기가 안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건 약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화하셨었죠? 네, 맞아요. 예, 약 다 먹었어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는데. 네.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경남 사는 25살입니다. 경남이요? 네. 경남이면은 경남 어디요? 창원이요. 창원. 마창진의 창원에 사시네요? 네, 어딘지 아세요? 예전에 창원에 살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창원 한번 가봤어요, 한 번. 아, 한번 가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거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가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크게 막 이렇게 좀 번화가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좀 모르겠어. 좀 거지 같았어 기억이. 그때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 제가 자다 일어났는데 코튼이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자다 일어났어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아,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일 하다가 일을? 아, 저, 예. 아니, 저 호텔이요. 호텔에서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네. 왜 그만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교대 근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교대 근무가 힘들어서? 네. 근데 호텔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노동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프런트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이기고 집에서 그냥 잠을 더 자고 싶어서 더 혹은 더 놀고 싶어서 좀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니 왜냐면 내가 아는 동생도 호텔에서 몇 년 네. 동안 일을 했는데 네. 이런 꿀통이 없다 이거야. 평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 많이 안 오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예 뭐 네. 다른 업무들도 뭐 좀 있긴 하겠지만 꿀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제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아 새로운 일을 어떤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네. 네일 아트가 전망이 괜찮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이게 왜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 지원에 네. 이제 그 자격증을 또 따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격증을 딸 때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거기 나가는 사람들 절반은 나가다가 나와야 되는 시간 못 맞춰가지고 혹은 막 지각하거나 태도 불량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약간 네. 할 거 없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맞아요. 네. 근데 정말로 내가 네일아트 하고 싶고 뷰티 쪽에 좀 관심 있고 여기에서 뭔가 잘 빌드업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괜찮은 직업으로 갖고 싶은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가서 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호텔에서 얼마나 버티셨죠? 저 반년이요.
6개월밖에 못 버티고 프론트에서 앉아가지고 그 꿀통마저도 자기 발로 걷어찬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둘 다 서비스직이긴 하지만 고객을 응대할 때 고객의 그 죄다 여성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주 고객층은 20, 30대란 말이에요. 네일아트가. 근데 네네. 거기 가서 뭐 고객들 이 비위도 잘 맞추고 해야 될 텐데 잘 할 수 있겠어요? 어, 제가 6개월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실습으로 갔어요. 실습으로? 네. 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어쨌건 못 버틴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연한 어? 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봐요. 내가 왜 네일아트 하고 싶은지 할 게 없어서인지.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죠? 남자친구 만드는 방법이요? 네네. 약간 정상적인 남자친구. 정상적인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을 빗대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 빗대어서요? 네. 어, 일단은 게임에 미쳐 있거나 술을 맨날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겁니다. 헤드립을 한다거나 입이 너무 거친 남자 싫죠? 네네. 헤드립하고 게임에 미쳐 있고 네네. 아까 또 하나 뭐 있었죠? 술이요. 술 너무 술 좋아하고. 네. 혹시 그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가 거북목이지 않았나요? 거북목이었어요. 예, 거북목을 쭉 내밀며 롤하면서 딸깍딸깍하면서 패드립 갈기고 그랬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별로인 남자를 만나셨네요. 어. 왜 그렇게 거북목을 쭉 내미는 남자를 만났어요? 제 앞에서는 안 내밀더라고요. 예. 거북목을 쭉 모니터 앞에서 내밀지 말고 여자친구 앞에서 다른 걸 쭉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거죠? 사랑이요. 아. 예. 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네. 어, 본인부터 수준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내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 인 것처럼 내가 사귀는 사람도 결국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끼리끼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지금은 남자를 만날 때가 아니라 어, 네. 좀 자아실현부터 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애해서 뭐 할 거예요? 뭘 갖췄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어요. 연애 헤어지고 나서 네. 다시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나요? 지금 이미 보금자리도 없는 상태라서 네,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자친구랑 사귀고 의존적으로 그렇게 연애하다가 시간을 까먹으면 나중에 어느덧 나이도 많이 먹게 되고 20대 후반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저 곧 서른이 되겠죠? 근데 곧 서른인데 네. 서른에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늙어갈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정신을 조금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드는 뭔가 머릿속에서 샘솟는 그런 욕구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1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아 실현을 하고 그걸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정해지는 네. 거예요. 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머릿속이나 이런 데서 뭔가 내 욕구가 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누그러뜨려요. 누그러뜨릴까요? 네. 연애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보금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제가... 말인지 알겠죠? 네네. 연애하면은 너무 그 뭐지?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존적인 연애는 사실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질 못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일 아트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배워볼게요. 그래요. 좀 고민을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제가 그 막 당장 서울 올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올라갈 그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러면은 노숙자 생활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출이요. 아, 대출 받아서요? 네. 저 서울 살고 싶어가지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서울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알바 자리, 카페, PC방. 근데 카페, PC방은 또 용모가 단정해야 돼요. 네. 전화하신 분은 용모가 단정해요? 네, 단정해요. 방금 단정해요 할 때 약간 혀가 살짝 발음을,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막았거든요, 혀가. 어떻게 알았대? 예, 제가 봤을 때 용모가 단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 보여요. 그래서 예, 되도 않는 아니에요, 대출 진짜 저 단정해요. 외모 단정해요? 네네, 진짜 단정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부모된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이런 동생이 있다면 좀 많이 쓴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쿠트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잘 몰라가지고. 무튼 저는 뭐 무리해서 서울 올라가서 살게, 물론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도 좋고 문화적인 네.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창원보다는.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될 네.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엇나갈 확률이 높아요. 친구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편의점 알바나 뭐 이런저런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만으로는 내 월세나 내 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다 보면 네. 결국은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 한번 네. 그 바닥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힘들죠. 알바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8만 원 벌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조금 불편했지만 일을 하니까는 16만 원을 버네, 20만 원을 버네. 당연히 벌이가 헤퍼지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껏 뭐 경제관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심리적인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네. 돈을 만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탈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창원에 계시고 네. 스스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일아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하나라도 이뤄보세요. 알겠습니다. 자격증 따시고 네. 근데 그런 순간에 계속 전 남친이 얘기해요? 연락이 왔어요. 전 남친 연락이 왔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진 지웠냐고 차단을 풀어달래요. 좀 집착형 남자 전 남친이네요. 아니요, 제가 차였어요. 아, 차였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굳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끌리면 뭔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 안 사귀면 되는 거고 뭐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귀면 되는 거죠.
아니, 그 지금 시기에 안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받아주지 말아요. 받아주지 말고. 네. 예. 그러니까 나를 한번 버렸던 사람을 굳이 뭐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네. 또 다시 연을 맺는다는 거는 한번 버리기 쉽지 두번 버리기 예? 더 쉬울 걸요. 그러니까는 저 괜히 네. 연애나 뭐 쓸데없는 그런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은 좀 버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도 남자친구 몇 살인데요? 25살이에요. 전 남친. 그러니까 지금 25살 남자친구는 뭐 무슨 일 하는데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서 알바해요? 놀이공원 직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반도 없잖아요. 둘 다 어쨌건 돈을 기반을 쌓아야 되는 단계인데 무슨 결혼이 결혼이에요. 저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헛생각만 드는 그 두뇌가 참 안타까워요. 아니 저는 한 32살 되면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어쨌건 욕망을 누른다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예. 그냥 정신을 좀 차리고. 예.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끊을게요. 4시 넘었어? 좀 더 할게요. 오케이. 30분까지.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바람 쐬고 왔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이러는데 제가 철구랑 순둥이님이랑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 계획이었지만 좀 더 하자. 그럼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여보세요? 방송의 주체가 저잖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지금 좀 똘망똘망하시네요. 예, 이 시간에 원래 자주 깨 있으세요? 네, 야행성이라. 아, 야행성이시구나. 네. 아유, 그래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저 궁금한 게. 네. 코트님은 어떻게 그렇게 좀 성격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가지고, 느낌상. 아, 변했다. 그러니까 변한 것보다 이렇게 되게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 차분해졌다. 네. 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방송에서 욕도 많이 하고 뭐 되게 거칠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지금 시기가 이 모든 이 문화권 자체가 저자극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도태될 것 같아서 스타일을 바꿨어요. 순간에 그게 마음 먹으면 그게 바뀌어져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되게 성격이 그래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뭘 참기가 힘들어요? 그냥 화가 나면 그렇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누가 저 치고만 가도 따라가서 저도 치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 뭔가 이런.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 제가 먼저 피해 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먼저 피해를 주진 않는다. 네.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누군가 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피곤하고 이제 그런 거조차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좀 선 넘는 그런 거에 그것도 이제 참아야 되나 이제 많이 참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힘든 거죠. 어떤 선을 넘었나요? 누군가가? 그냥 뭐 커피를 쏟아도 뭐 미안하단 말 없이 내가 잘못한 거 마냥 네가 와서 쳤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원인 제공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뭉뚱거리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못 참는군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뻔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와서 약간 너 때문에 쏟았다 이런 식으로 커피를 오히려 데려 뭐 커피값을 달라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근데 막 그렇게 네네.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참는데 그게 이제 자꾸 생각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남들이랑 모르는 타인과의 어떤 그 갈등이나 타인과의 어떤 그런 부딪힘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좋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이제 뭐 자기 자존심을 부린다든지 혹은 뭐 분노에 차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증오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을 타인한테 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큰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면 예, 뭐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뭐 사기 먹거나 뭐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면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당해도? 저는 밖에 나가서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알아서 좀 피한다고 해야 되나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제가 예민한 건지 점점 예민해지는 건지. 그렇군요.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층간 소음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자꾸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요소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분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참아야겠네요. 많이 참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안 참고 한번 표출했다가 그 표출이 생애 마지막 표출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니, 타인은 무서운 계속, 법이에요. 계속 참고 이러면 그 상대방 쪽에서 오히려 더 그거 무시하고 더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상대방이 이제 좀 간을 보다가 이 사람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으로 자꾸 선을 넘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경우는 너무 지레짐작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 제외하고 네. 뭔가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좀 들리거든요. 아, 네. 아니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물론 소음을 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 소음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뭐 싸우자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뭐 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쭉 그 마음을 유지하시고. 네. 또 좋은 것만 보고 예? 예, 좋은 것만 보고 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격이 많이 이렇게 좀 누그러들고 그러던데 지금 전화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날카로운 부분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네. 너무 많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감추고 방송하는 건지 그 예전에는 그냥 다 드러냈다면 근데 솔직히 감추고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쉽진 않잖아요. 아니 제가 감춘다기보다는 네. 제 성격이 유해진 데 있어서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길길이 날뛰면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원숭이 보듯이 막 예, 철장 안에 원숭이가 분노에 차가지고 철장 잡고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오줌 싸갈기고 그러면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게 굳이 그 사람들 나를 자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밖에 안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서 나 화나라고 일부러 나를 긁는 게 보이니까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 심리적으로 좀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내 입 더럽히면서 막 욕하고 분노 그대로 표출하고 화를 다 표출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나한테 절대 유익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보다 방송은 편하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급이 급편이란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 방송하는 그 수준에 맞는 팬을 갖는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화 안 내고. 알겠죠? 네. 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알겠어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조금 화날 때는 이런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돌이켜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형. 끊을게요. 끊고 차단까지 해드릴게요. 예. 네. 약 먹으니까 확실히 나아지네. 아, 근데 아침약을 좀 더 일찍 먹었어야 됐어. 점심약 먹을 시간에 아침약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가래가 더 나았던 거야. 아, 기분이가 좋네. 왜 좋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월요일, 화요일 쉬거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바이크 타고 한번 바다나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예. 네. 이 새끼는 지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 가볍게 무시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좀 많이 어리신 것 같아요. 오빠. 네네. 점점 더 잘생겨지시네요. 제가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전화 끊어버리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네. 에. 놀리는 거라고? 비꼬는 거라고? 아, 비꼬는 거면 어때요? 에. 바이크 타고 울진 가봐. 울진 졸라 멀잖아. 울진 같은 데 가려면 2박 3일 갔다 오면 딱 좋지. 아, 1박 2일. 가서 하루 딱 자고. 삼척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숙소 하나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 하고.
자고 딱 일어날 때그 동해안의 그, 어? 일출? 일출을 딱 바라보면서, 좋았죠. 울진까지는 아니어도 삼척에서 딱 그렇게, 전 여친이랑 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루 딱 있다 온 적 한 번 있었어요. 좋았어, 그때. 아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죠. 전 여친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당되지 않아요. 방송에서 언급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아니, 방송 쉬고 있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지. 쥐새끼처럼 만날 건 다 만나고 다니시네, 형님. 그쵸? 예. 담배 한 대 피하겠다. 전화 편하게 주시고요. 예. 네, 30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10분 남았네. 15. KTM 1290GT. 예. 근데 요즘은 저거 잘 안 타고 GS 많이 타죠. BMW. 혼다, BMW, KTM 세 개 있어요. 형님 정도 바겔에서 바이크로 상위 1%인가요? 상위 1% 맞죠? 예. 거기 다 20대, 30대들이긴 한데, 바이크 세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뭐 차랑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화 받아달라 하는데 죄송한데 다 부재 중이고, 예, 싹 다 차단한 전화라서 그래요. 예? 그 이 표시가 뜨는 건 죄다 차단당한 전화예요. 요 빨간색 표시 여기 있으면 다 차단당한 사람들이야. 예. 계속 오고 있는데 차단해 놓으면 편하죠. 예. 그렇게 오늘 약간 새벽 시간에 좀 잠은 안 오고 볼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좀 약간 외부 인력들이 좀 온 것 같아.
외부적인 인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방송에 유입이 됐는데 그래서인지 말들을 참 싸가지 없게들 하시네요. 근데 저는 안 긁혀요. 죽신. 예. 아니 왜 이 새끼는 민심 반영을 안 하지라고 하는데 그게 제 롱런의 비결이에요. 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유입되는 이런 잔챙이들이라 그러고 생체 뷰봇이라고 하면서 그냥 개무식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예의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의가 너무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예. 그냥 자리나 차지하세요. 예. 예. 듣자니까 옳은 소리만 하네. 잠이 안 오고 볼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방랑하다가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예. 볼 거 들을 게 없으면 역캠이나 보러 가세요. 응? 벌써 4시 넘어가지고 이제 6시, 5시 다 돼가네. 좋다. 시간은 계속 가는구만. 오늘 방송 어떻게 하나 생각했었는데. 약간 오늘은 좀 때우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빠르게 방송하는 것보단 이게 낫지. 풍선도 받고. 방송 던져도 저 방송 던진 거 아닌데요. 예. 풀어봐요. 차단 좀. 더 재미가 생길 것 같은데. 하마님이 저랑 그렇게 대화가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싫어요. 예. 차단당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바이크 방송은 제가 조금 더 갖추고 할게요. 예. 아니, 약간 이런 모습으로.
약간 이런 모습을 하겠다는 거지. 카메라 장비 이런 거. 예. 튜닝을 좀 하고 하려고요. 예. 그 방금 전화하신 분 다시 전화하세요. 예, 제가 못 받았었어요. 예. 바이크 튜닝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1302님 남자였구나. 차단. 남자분이랑 왜 전화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은 남자랑 통화하는 것. 차악은 전화가 안 오는 것. 예. 차악을 택할 뿐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예. 대포 카메라는 안 달 거고 액션캠. 바이크 질문하셔도 시청자분들 몰라요. 30분이다. 자, 끊을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딱 여기까지. 하고. 자막 지울게요, 제가. 어. 그냥 켜놓게, 내가 그냥. 네. 항상 켜놓게. 네, 항상. 아, 내가 진짜 목이라도 좋으면은 노래라도 좀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하고 그럴 텐데. 아, 감기가 좀 안 떨어지니까 노래도 못 부르고. 예. 네. 녹화 끊을게. 그 이 전대는 네. 그 여성분이랑 통화 연결된 순간부터